종로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양성한 종로구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통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체험과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체험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예,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. 자, 여기 이름이 창덕궁입니다. 여러분 그 장애 체험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갑습니다. 환영하고요. 여러분 청각장애 그 활동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그 귀마개를 뒤에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안 들리시죠? 자, 지금부터 창덕궁 장애 체험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장애인분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그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체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험을 하려고 마음먹게 됐어요.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삶에서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어요. 수능 끝나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마음을 이야기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. 나 긴장돼. 아니 괜찮아. 안 보이니까 답답해. 그리고 이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. 너무 무서워요. 되게 조그만 거에도 너무 놀라게 되고 진짜 너무 무서워요. 답답해요.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. 과학적이네. 그렇지. 그리고 여기 이게 이 식자를 한 게 평평한 걸 유지해주는 거예요.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있는. 진짜야. 여기 지혜가 숨어있는 거지.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있는 이런. 아. 여기를 구용지라고 합니다. 여기는 구용정이라고 하고요. 시각장애인은 만약에 길에서 보면 먼저 발벗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지금 저희가 청각 체험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이런 기회가 또 된다면 시각 체험도 함께 병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청각 장애인들이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알고 또 이 창덕궁을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봤습니다. 그 장애라는 게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. 오늘 직접 장애 체험을 해보면서 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닌데 하게 돼서 되게 즐거웠고요.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해보면서
시각장애인을 더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장애인분들과 이렇게 같이 체험할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두 번 다시 체험하기 어려운 기회일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저에게 왔다는 게 감사해요. 하나, 둘, 셋! 우! 아이고!